지금 이정혜가 어디 있는 줄 아나? 사문각에서 정장군하고 단둘이 있어. 지금쯤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나도 궁금하구만. 응? 오셨어요? 전화 좀 쓸게요. 저쪽이요. 예, 빛나라 기획입니다. 나요. 정혜가 지금 국보위 위원장하고 같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좀 알아봐줘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한성일보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달라고요. 나 지금 마구에 있으니까 알아보고 바로 연락줘요. 그래 알았어.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별일 아니야. 이쪽은 빛나라 기획의 강기태 사장님이세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기태입니다. 예. 이쪽으로. 이번 시나리오 사전 검열에 대해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뵙자고 청했습니다. 나도 이렇게까지 영화에 손을 많이 댄 건 처음입니다. 빛나라 기획이 처음 영화를 제작하면서 영화계 현실을 잘 몰랐나 봅니다. 지적된 부분을 다시 검토해봤는데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전 검열이 더 심했던 유신 정권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야? 강 사장한테 지금 연락이 왔었는데 이정희가 국보위 위원장하고 같이 있다고 어떻게 된 건지 나보고 좀 알아봐 달라는 거야? 뭐 너 아는 거 없어? 아이 지난번에 삼원각 비밀연애 주선했던 놈이 날 찾아왔었어. 그래서? 위원장이 정혜한테 호감이 있다고 자리를 좀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네가 자리를 마련한 거야? 어? 아니야 내가 보낸 거 아니야. 난 그냥 얘기만 했고 정혜가 간 거라고. 아니 뭐가 아니면 그게 그거지. 아 이게 나 장철한 그놈이 버린 짓이야.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정구야. 장철한 씨. 이번에 나한테 영화계 현실에 대해서 말해준 거 잘 들었어요. 내가 영화인들 처우 개선을 지시했으니까 조만간 변화가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정혜 씨 개인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나? 배우로 활동하는데 곤란한 점 있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마음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그러지 말고 뭐든지 말해봐요. 아직도 여배우를 술집 여자 취급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놈들이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옛날 청와대에 계시던 높으신 분이 저한테 추잡하게 탐욕을 드러낸 적이 있어요. 그땐 정말 배우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괜찮아요. 말해봐요. 장철환 씨입니다. 그 양반도 참 주책 없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한테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문제 삼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내가 이정혜 씨한테 약속하리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정혜 씨를 곤란하게 하거나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